순간을 살펴볼 수 있는 여성 성공 캐스트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껏 폼페이의 사람들이 가지고 생활했었던 다양한 뭐 장식품들 혹은 장식물들을 좀 살펴봤는데, 폼페이의 최후의 마지막 순간을 온전히 살펴볼 수 있는 건 바로 이 성공 캐스트입니다. 당시 주세페 피오렐리가 고고학자로서 가장 크게 세웠던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공 캐스트인데요. 3m에서 5m 가까이 단단하게 굳었던 이 화산재를 이렇게 파다 보니까 빈 공간들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 빈 공간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거기에 석고를 부어봤더니 당시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의 자세, 표정까지 그대로 우리가 석고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에 영상에서는 이 여인이 마지막 순간 그리고 그 전에 폼페이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폼페이 사람들이 굉장히 좀 부유하고 번영된 문화들을 누리면서 생활을 했었겠지만 이 폼페이 마지막 순간이 닥쳤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보물들, 장식품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마지막 순간에는 폼페이에서 아름다운 전경과 함께 살았던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내가 키웠었던 반려견 이런 것들을 떠올렸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도스트 끝나고 다시 한번 작품들 좀 천천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작품들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만약에 내가 폼페이 최후의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과연 누구를 떠올렸을까? 내가 어떤 가치를 떠올렸을까? 그리고 이 가치는 정말 나에게 중요한 가치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긴 시간, 1시간 넘